줄 몰랐어요. 어머나, 그렇게 섭섭한 말씀하시다. 아니되옵니다. 이게 고흥은요, 앞바다가 갯벌의 상태가 좋아서 옛부터 질 좋은 낙지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네. 특히나 겨우내 추운 펄에서 낙지가 잘 견뎌내서 그런지요, 원낙시라고 정말 힘이 천하 장사예요. 겨울을 이겨냈기 때문이군요. 아니, 근데 제가 박송 낙지떡부터 시작해서 낙지 요리는 탕탕이도 그렇고 네. 골고루 다 먹었는데, 낙닭은 진짜 못 먹어요. 아, 그거요. 우리 낙닭. 동네 식당에 바다 빠진 닭 한 마리 해가지고 저런 식으로 해서 모든 해물 넣고 끓이는 닭탕이 있어요. 아, 그렇지만 정말 고흥에서 먹는 낙닭은 아마 따라갈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낙지는요, 맛도 좋지만 원기회복에도 좋습니다. 자산오보에 따르면요, 영양 부족으로 일어나지 못하는 소도 낙지 서너 마리를 먹였더니 금세 일어났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만큼 원기회복에 좋으니까요. 올 봄에 낙지로 원기회복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공에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네. 김재원 아나운서님께 꼭 사달라고 전화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대구에서 또 맛있는 소식 준비했습니다. 이상현 리포터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대구입니다. 며칠 사이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렸었죠. 봄 기운 물씬 풍기던 영양의 산자락도 예외는 아니었는데요. 하지만 차가운 바람을 온몸으로 맞으며 조금씩 봄의 싹을 틔운 곳이 있습니다. 1월선에서 만난 작은 봄빛들, 지금 만나보시죠. 퐁퐁 얼었던 얼음도 녹고 따뜻한 바람과 함께 봄이 찾아왔습니다. 향긋한 향기와 달콤한 봄맛으로 가득한 영양의 봄맛을 소개합니다. 봄맛을 찾으러 온 이곳은 경북 영양의 1월산입니다. 아이고. 1월산의 봄맛을 찾아 나섰습니다. 아직은 조금 이른 봄날씨지만 벌써부터 산 곳곳엔 반가운 봄 손님들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봄맛을 찾아 산기슭을 헤매던 중 저 멀리 보이는 사람들! 대체 뭘 하시는 걸까요? 와, 아버님, 아버님! 와, 안녕하세요. 뭐 하시는 거예요? 아, 봄을 찾고 있어요. 봄을 찾고 있는데 왜? 조용히 해야 돼요? 아, 집중해야 돼요, 이거야. 아, 집중을 잘해야 돼. 아니, 도대체 무슨 봄을 이렇게 열심히 찾고 계신 거예요, 어머니? 아, 여기 없는데요. 저 올라가야 되겠다요. 없어요? 예. 아니, 뭘 찾으시길래 저럴까요? 네, 봄을 찾기 산매경에 빠진 사람들. 뭔진 모르지만 저도 함께 찾았는데요. 봄을 찾았다! 어, 봄이야! 아니, 아버님! 봄을 찾으셨다면서 봄을 어디 있어요? 봄을 여기 있어요, 여기. 어디요? 여기. 아, 이게 봄을이에요? 예. 아니, 근데 아버님, 저게... 뭔데 봄을이에요? 뭐예요? 이게 전우나무라는 건데요. 네. 호랑이가 지나가기 전에 네. 우리가 사람이 먼저 이게 이른 봄에 우리가 이거 찾아서 귀한 나물이라서 먹는 거예요. 호랑이도 깨기 전에 이른 봄에 먹는 나물요? 예. 그래서 와. 이게 귀한 나물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럼 이게 진짜 봄을 맞네요, 아버님? 예, 봄물입니다. 전호. 네, 전호나무를 아시나요? 낙엽밑이나 개울가의 습한 곳에서 자라고요. 미나리보다 진한 향이 특징입니다. 전호나무 캐기에 바쁜 사람들. 그런데 여기도 부부, 저기도 부부. 짝꿍 아니랄까 봐 뭐든지 함께합니다. 저는 23년 동안 봄만 되면 이렇게 산에 와서 나무를 캐신 거예요? 예, 해마다 젊은 장목관 젊은 부부들이 많아서 같이 나와가지고 산나물도 뜯고 장구리 참 사이가 굉장히 좋아져요. 아유, 뭐 전원나무야 최자네요. 네, 정말 그렇더라고요. 전원나물로 봄도 챙기고 사랑도 챙기는 거죠. 하지만 1월산의 봄맛은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이거는 이거 전원나물이 아닌 것 같은데요? 달래요. 달래. 예. 아. 1월산에는 여러 가지 봄나물이 나는데 네. 지금 먹을 수 있는 거는 달래하고 지금 이 분재나물 하는 거 아, 이거거든요. 예. 아. 지금부터 이제 네. 봄나물 시작이에요. 아. 예. 봄나물의 창고 1월산표 달래는 조금 특별하다는데요. 오. 예. 제가 일반적으로 막 어디 식당에서 먹거나 예. 제가 사 먹는 거는 이렇게 동그랗게 예. 컸는데 1월산 달래는 이렇게 뿌리가 작네요. 진짜 자그마하니 귀엽네요. 네. 그렇죠? 작아도 향은 제대로입니다.